스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고 술도 센 편입니다.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내 사고방식이 구식인지 참아 못했습니다. 바람 피는 것단한 가지 외엔 다른 것은 다 잘합니다. 철학관에 가니까 남편은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 문제는 포기하라고 바람 피지 않으면 죽을 팔자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죽는다고 해서 절에서 시어머님과 절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애들 모르게도 알게도 엄청 많이 싸웠고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했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도 하는데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싸운 후에 작은 애가 중풍처럼 온몸이 오그라드는 일이 생겨서 애를 죽이겠다 싶어 그 후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제 눈치만 봅니다. 한 달에 25일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5일 정도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혼하려니 그래도 조금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자라는 우리 애들 절대로 안 보고 살순 없고 이혼은 안 하려 합니다. 남편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업보를 지금 받는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남편은 제가 순진하고 착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제가 거부하게 되네요. 마음으로 잘해줘야지 하면서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 손들고 얘기했으면 나하고 재밌게 얘기할 텐데. 자, 여기 사주대로, 이제 사주대로, 옛날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이제 단명할 인연이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좀 나쁜 말로 하면, 남편 잡아 죽일 그런 데 속합니다. 옛날식 사주대로 말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돼. 죽든지, 같이 살면 죽든지, 이제, 살려면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서 이제,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인연으로 보면, 다 살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알면, 이게 사는 길이니까, 그러면 가끔 가다가 여자하고 바람 피고 밖에서 딴거다 괜찮고 그것만 문제라면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어때요? 그냥 아 저게 지 자기가 사는 길이구나. 저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나오는 길이구나. 저게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안 죽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안 죽이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낳아주면 좋겠네.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은 요즘 같은 세상에 난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고 사는 거 하고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애들 키우면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애들한테 못합니다. 지금 벌써 애가 이게 벌써 어린애가 중풍 걸리듯이 쓰러진다. 이거는 내이 악감정, 그 남편의 그런 걸 보고 분노를 못 참아 까무러칠 것 같은 그런 업식이 전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 애들 이거 절대로 잘될수 없습니다. 지금 공부 잘하고 좋다 하지만은 이제 남편 죽든지 헤어지고 나면. 애들 크면 애들한테서 나에게 닥쳐오는 과보는 남편이 10배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 문제는 해결되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과보를 미리 딱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다음에 살아날 수 있지. 남편 풍파 겪거나 자식 풍파가 더 겹치면 이제 진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처님도 원망스럽고 인생 살맛이 안 나버려.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주팔자 탓도 아니고 내가 내 업을 모르고 이렇게 분노하고
했던 그 까르마가 그대로 전이되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이 이 고통에서 면하도록 하려면 지금 남편한테 바짝 엎드려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보, 제가 내 지은 인연을 몰랐군요. 내가 당신 목 조르는 거 두 손 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에 목 잘랐던 거 참회합니다. 이렇게 탁 엎어져서 참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도 살고 아이들도 좋아져요. 인연을 풀려면 그렇게 하시고, 뭐 애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남편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에서 나 싫다는 남자하고 내가 살 이유가 뭐 했나?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내 직장도 지금 잘 다닌다고 했는데 그냥 직장 다니고 살면 되지. 필요하면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 살면 되지. 이렇게 미국식으로 사고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고를 하면 이런 얘기, 구차한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응? 이렇게 딱 인사하고 놔버려야 돼. 그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탁 놔버리더라도 과거에 대해서는 참회는 해야 참회는 해야 된다. 왜? 참회를 해야 자식한테 풀려. 살아도 참회해야 되고 안 살아도 참회해야 돼. 자식으로부터 오는 과보를 피하려면, 아이들이 잘 되려면. 살고 안 살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참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더큰 재앙을 막는 길이다.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요걸 끝이야. 기도는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부부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편이 가끔 바람을 피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그건 병이라고 생각하고 병이라고 생각하고 쟤 살라고 저렇게 약 먹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런 인간하고 딴 여자하고 자는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부관계 없이 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남자밖에 없다 하는 남자들도 다 가끔 바람을 좀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예? 배웠어. 대답을 안 해. 모르는 게 약이요. 알았어요? 우리 남자는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아. 남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믿고 그냥 하세요. 알았어요? 또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물어봤어. 너 딴짓 했지? 그럼 여자가 아니요. 그러면 믿어야 돼. 이게 남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좋아요. 그 따져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별거 아니다. 크면 옛날 고래 때부터 해가지고 그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을 또 잘못 듣고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 듣고 우리 스님 바람피도 별거 아니라더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그 삶의 원칙이 있어가 나는 이런 남자하고 살수 없다 할 때는 자식이니 뭐니 부모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는 일단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는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돌볼 거냐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미워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 참회 기도를 오히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인생은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 남편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참회 기도를 해서 그때는 어떻게 참회했냐? 경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법은 뭐 하다고?
공하다 그랬지? 이 몸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다? 깨끗한 것도 아니다. 더럽다 깨끗한 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몸은 청정합니다. 다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더럽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부부관계 없이 그냥 사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구니와 수녀들도 한 번도 잠자리 안 해보고도 혼자 사는데 그동안에 해보고도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중리 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고 이 남자는 싫고 혼자는 못 살겠고 혼자 사니까 자꾸 몸이 병나고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뭐 해라? 떳떳하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세요. 뭐 인생 얼마 살 거라고 그걸 갖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든 자기가 선택해서 살 때 뭐는 해라? 참회 기도를 해라. 남편에 대한 이런 인연을 이해하고 그것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까르마라는 거. 새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 기도를 해서 인연을 풀어야 아이들한테도 좋고 나도 좋고 전 남편도 좋고 설령 재혼을 하면 새로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참회 기도는 해야 된다.